어떤 음식 만드실 거예요? 우리 김장아찌 담으려고요. 젊었을 적이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기 거의 갔거든요. 가서 일을 해서 그래갖고 이 김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들 지금 해먹는 거죠. 김으로도 장아찌를 만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남의 집 김 양식장에서 근근히 일할 때 배웠던 김 장아찌. 깻잎 장아찌와 비슷해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고두고 먹으면 입맛 없을 때 최고였다고요. 손이 많이 가요. 김치 같은 것은 양념 몇 가지 부적부적 하면 되는데 이거 일일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채채를 놓았으냐 헐라니까 하나씩 발로야 칸입에지 한 장. 번거롭고 힘들지만 밥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려고 참 많이도 만들었던 음식입니다. 젊어서 키워만 받았어도 그때는 어렵지 않냐 생활이. 우리 아버님은 한문 배우고 서당 선생님이었어. 애들만 가르쳐. 한문. 하늘천 따지 했잖아요. 그제는? 하늘천 따지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아, 나도 나서서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한 게 효과 됐죠. 혼자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돈 좀 많이 벌으셨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돈 15,000원 줘요. 그럼 15,000원이면 애들 학교 갈 적이 엄마 크레용 사야 하는데 엄마 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돈 주면 그게 보람이지. 이제 내가 벌어서 주는 보람이야. 그런데 저는 그래도 미안한 게 뭐냐면 제때에 밥을 못 챙겨드리고 내가 설거지를 하였는데 그런 거 못 하고 내가 나가서 일만 하고 들어오면 못 해드린 것이 미안하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겠지. 잘해주셨던 시부모님 생각하면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엄마. 따뜻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엄마도 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육이에요? 네, 수육이에요. 김장아찌에다가 싸서 먹으면 술이 하나 먹다가 하나 나가도 몰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갓 삶아낸 따끈한 수육에 짭조름한 김장아찌 더하면 맛의 궁합으로는 1등. 옛날 맛을 살려 친구가 엄마에게 한 쌈 듬뿍 정을 담았습니다. 궁금하네요. 맛이 바로 이 맛이요. 그래요? 바로 이 맛이요. 나만 먹어서는 몰라. 저기?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옛날 기억 되살리며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애틋하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눠 먹으니 더 맛있지요. 김치를 이기는 맛인가 봐요. 그러니까.